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편입생 모집 중. 입학원서 접수는 12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오연호의 꿈틀리 이야기. 오연호의 꿈틀리 이야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행복한 우리 만들기 전국 순회 강연이 400회를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300회 넘었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100번이 늘었군요. 아, 대단하십니다. 네. 지난 20일 여수 여양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400회 강연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 학생들 속에서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400회 하니까요. 네. 만난 사람이 41,488명.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예양고 학생들은 한 60명 정도가 아, 이렇게 모였는데요. 한 교실에 아주 60명이니까 빼곡히 모였어요. 오, 그러니까 네. 왜 60명이냐고 그랬더니 네. 책을 반드시 읽고 독후감까지 다 쓰고 네. 나는 이 작가를 진짜 만나고 싶다 네. 이런 학생들만 왔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알았는지 그 창문에 네. 이렇게 조그만한 그 현수막이 있었어요. 네. 오연호 작가의 400회 강연을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써놨더군요. 저 기사 봤어요. 네. 오마이뉴스의 그 400회 네. 특강 그 기사를 봤는데 저는 되게 낯설었어요. 오연호 작가님 이래가지고 네. 아니 그가 문청을 꿈꾸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언제 작가를 하셨지? 단행본 작가. 그러니까요. 단행본 작가. 예,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은 또 이 아이들은 작가님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네. 새로운 또 이게 타이틀이 생기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기자님, 대표님, 작가님? 뭐가 그것도, 제일 마음에 드세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저 고등학교 때까지 네. 소설가를 꿈꿨으니까요. 그런데 예. 제가 소설가로 데뷔한 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요? 데뷔하긴 했어. 아, 장윤성 기자도 모르십니까? 어머, 정말 몰랐어요. 근데 다행인 게 네. 인터넷에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쓰여진 소설이기 때문에. 등단을 하셨단 말이죠? 아, 그럼요. 예. 어디로 등단하셨습니까? 아니, 더 이상 묻지 말고. 검색한다. 정치자들도 검색하지 마세요. 네. 아니 뭐 부끄러우십니까? 아니요. 이제 뭐 한 60 넘으면 네. 네, 쓰려고 그래요. 제목도 정해놨어요. 제목이요? 네. 뭡니까? 제목은 첫사랑. 정해놨어요. 심쿵해. 예, 지금 어제 첫눈 와가지고 막 그 심쿵한데. 나중에 열심히 뭔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오윤호 대표의 첫사랑은 어떤 거였을까? 더 이상 캐지 마세요. 아무튼 우리 기자 정신이 막 발동하는. 아니 학생들한테 네. 피자를 30판을 쏘셨다면서요. 아, 그러니까 너무 감동해가지고. 왜냐면은요, 보통 학생들이 네.
이제 책을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도 네. 학생들이 진짜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다 못 읽고 그냥 설렁설렁 읽어온 친구도 있고 그런데 이 친구들은 질문하는 거 보니까 또 독후감의 내용을 보니까 진짜로 잘 읽었어요. 그래서 또 400K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강연 한 40분 한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받기 전에 피자를 샀어요. 30판.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교실에서 애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피자를 먹는데 네. 아주 모양이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60명이 30판을 먹었으면은 둘이 한 판을 먹은 건 여학생들도 네. 여학생들이던데 네. 둘이 한 판을 먹는. 아, 남학생도 있어요. 아, 그래요? 남학도 섞여 네. 있어요. 그다음 이제 남은 거는 네. 아, 남았어요? 네,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한테. 아, 이야. 약 네. 예수의 오병이어 기적을 맞아요. 만든 네. 오연호 작가님. 네. 네. 학생들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새 학생들 정말 공부하랴, 학원 네. 가랴, 엄마 잔소리 들으랴, 뭘 해도 잘 되는 게 없고 열심히 하는데 그놈의 1점 올리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요새는 보니까 서울대는 네. 다 맞아야 되고 하나 틀려야 연고대를 갈 수 있고 두 개 틀리면 서강대 뭐 이런 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 하나도 틀려서는 안 되는 세상에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편지를 굉장히 많이 보내신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강연을 다녀보면 학생들이 중학생, 네. 고등학생들이 이제 질문 시간에 질문을 하는데 질문 시간에 이제 자기 질문을 충분히 못한 학생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친구들이 이제 이메일을 보내와요. 편지를 보내는데 이번에 중학교 1학년 학생 얘기를 제가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네. 표현이 이렇게 시작해요. 저는 약간 주눅이 들어있다고나 할까요? 그냥 한마디로 자신감이 부족해요. 아이고. 예.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왜 자신감이 부족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중학교에 올라와 보니까 저보다 잘하고 훌륭한 친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78점 맞았는데 90점 맞은 친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네요. 주변에서 저에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지만 칭찬을 들어도 들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원 다닐 때는 칭찬 들으면 완전히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아, 칭찬이구나. 그런데 네. 너 이제 80점 맞았어도 괜찮아 해도 이게 칭찬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엄마랑... 우리는 90점 맞는 사이니까. 그렇죠. 특히 이 많은 엄마들이 90점 맞았어요. 그럼 100점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장윤선 기자도 그래요? 아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괜찮다. 엄마는 80점이 100점이다. 그랬더니 진짜 계속 80점만 맞더라고요. 괜찮지? 그래서 이 학생은 저는 항상 최고가 되고 싶었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 주변의 네. 압력이잖아요. 그러나 최고가 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보니 너무 좌절감이 들어요. 이 좌절감이라는 표현이 있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열등감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자신에게 만족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 중학생,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지금. 너무 가슴 아프네요. 중학교 1학년의 모습인데 근데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친구 말고도 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저한테 보냈는데 같은 학교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주변의 기대감이나 그런 거에 견뎌내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 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성적이 좋았던 걸 가지고 주변 지인이나 친척 가족이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지금 성적은 중간 정도이고요. 예, 그래서 막상 진로를 정해도 내가 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막막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눅이 들어가는 모습을 쭉 자기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런 거 보면은요. 우리 사이가 근본적으로 이제 잘못 세팅되어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 같은 또래의 덴마크 아이들을 보니까 네. 전혀 이런 현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시험도 없고 등수도 없고 점수도 없으니까. 그때까지 내가 뭘 못해 이런 생각을 너무 빨리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못해도 나중에 잘할 수 있다는 것. 네. 그다음에 성적이 다가 아니라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정착돼 있는 사회죠. 근데 그럼 왜 이런 걸 정착했냐면은 이 사회가 합의를 했는데 뭘 합의했냐면 10%의 승자와 90%의 패자를 만들어가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90%의 승자를 만들어낼까? 사실 이 학생들은 지금 78점, 80점만 맞는 학생이잖아요. 그럼 90%의 승자, 이 안정감에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럼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주변이 늘 최고 10% 이거를 강압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학생들 이렇게 가면은요, 굉장히 분위기가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표정을 어떻게 이제 잘 극복해 해줄까 이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고등학생, 이 고등학생은 대구에 사는 고등학생인데 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친구는 이제 단순히 책 표지가 예뻐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 고민이 엄청나게 네. 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읽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전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으로서 대입을 눈앞에 앞둔 학생으로 진로에 대해서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현실과의 괴리. 그 다음에 부모님은 제가 무엇을 하든 믿어주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 이게 있다는 거죠. 물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제가 극복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일 힘든 건 제 자신이 사실은 편견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알게 모르게 직업에 따라 사람을 등급화하고 돈 많이 버는 직업을 멋있는 직업,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잣대를 저에게 들이대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담감, 그러니까 사회의 시선이었는데 어느덧 자기의 잣대가 이렇게 이제 되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지금 엄청나게 늦게까지 공부하나 봐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어요. 맞춤법 틀린 부분 있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밤에 몰래 핸드폰으로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학원에서 아이고, 학원에서 밤에 몰래 핸드폰으로 이렇게 적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등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는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생인데요. 보통 강연 주체를 선생님들이 이제 섭외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등학생은 자기 스스로 강연을 섭외하고 있어요, 지금. 예. 요즘 학생들은 입시 성적들의 문제로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멀게 느껴집니다. 예. 순수한 행복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싶어서 한번 강연을 주최해보고자 합니다. 저의 이 생각을, 저의 이 마음을 도서부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도 꼭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 이런 거 보면 또 그러한 그 가슴 아픔 속에서도 자기네들이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네. 뭔가 좀 모색해보자. 이런 흐름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이제 과도하게 경쟁 사회로 가고 등급화되어 있고 1등 아니면 전부 루저들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 스스로도 이렇게 큰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대학생들도 편지를 보내나요? 그렇죠. 그 사실 말이죠. 대학교에 이제 입학한 아이들은 네, 이제 걱정 끝. 그래서 걱정 끝 이렇게 해야 네. 되는데 아니에요? 가 보니까 네. 또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런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사실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옆을 볼 자유가 충분히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 와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잠시 짬이 나니까. 네. 근데 그렇게 보니까 자기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네. 더 깊어집니다. 아. 특히 우리나라는 그 대학이 서열화돼 있고, 네. 그 다음에 70-80%가 대학에 막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대학에 가는 거죠. 그런데 네. 이렇게 일단 대학에 간 학생들이 고민이 이제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도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요. 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참 마음이 아픈데. 몸도 마음도 지쳐갈 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 네? 몸도 마음도 지금 지쳐가고 한창 있어요. 한창 신날 때인데. 네네네. 이 친구는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과가 들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학교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때려치워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이 속에서 지금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막 고민하잖아요. 네. 야, 내가 지금 의지가 박약해서 이걸 못 때려치고 있는 것일까? 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아무한테도 속마음을 꺼내놓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도 이 대학생은 이렇게라도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야만 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 1학년 간 친구들이 약 30%가 1학년을 마치면 네. 혹은 중간에 그만둔다는 거 아니겠어요? 휴학을 하거나 네. 그만큼 이제 뭔가 이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즐겁다. 그러니까 사회 시선, 부모의 네. 시선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즐겁다 이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제 소갈이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락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국내 최초로 단체 공정여행을 시작한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사업단과 함께 2016년 새해 첫 여행을 떠나볼까요? 참아고도를 따라 천혜의 자연과 소수민족들의 삶을 체험하는 참아고도 윈난여행, 하얼빈 빙등지와 짜릿한 겨울을 만끽하는 겨울만주여행, 하얀 서른이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강원도 태백 영월여행. 새로운 여행, 가치 있는 여행, 더 재미있는 여행, 공정여행과 함께 해주세요.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사업단 전화 070-8812-5809 070-8812-5809 www.fairtour.co.kr을 검색해 주세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어릴 때 저희가 막 그 저 라디오 방송국에 DJ한테 사연 보내는 것처럼 네. 요새에 이렇게 정말 어디에도 얘기할 수 없는 그렇죠. 사연들을 오연호 작가님한테 아이들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 상담소를 하나 여셔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법륜 스님이 인생 상담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네. 증문즉설. 증문즉설. 예. 근데 강연장에 가면 이제 강연 끝나면 몇 명의 학부모가 남아서 이 저에게 증문즉설을 하셔갑니다. 제가 이 법률스님도 아닌데 네. 네. 법률스님을 좀 모시고 다니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거의 법률스님 경지로 네. 지금 오현우 대표님 가고 계십니다. 학부모님들이 어떤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학생대로 네.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고민이 참 많은 거죠. 네, 왜냐하면은 학부모가 봤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자기 아들이 그래도 표정이 밝았는데 중학생 되더니 표정이 어두워져. 고등학생 되더니 말을 안 해. 예, 이런 학부모들이 참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은데 이 학부모는 네. 그래도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제 강연을 듣고. 11월 16일 날 제 강연을 들은 이 엄마가 편지를 써왔는데 강연을 들은 후 며칠 동안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하면서 고등학생과 중학생
사랑을 둔 엄마의 사연을 쭉 저한테 이렇게 적어왔어요. 네. 근데 이제 큰 딸은 스스로 좀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고 이제 중학생 아들이 좀 학교에 적응을 못했는데 너무 착해서 적응을 못했다는 거죠. 이거 참 마음 아프죠. 요새 왜 애들이 그 너무 착해가지고 네. 막 그 막 경쟁에 그럼요. 이게 예. 못하는 애들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착한 애들이 요새 왕따도 많이 당하고. 근데 그래도 이 엄마는 그래도 이 아이를 그 무시무시한 서열의 틀에 넣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마음에는 걸리지만 어쩔 수 없다고 자유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네. 그런데 그런 하루가 결코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기자님의 책과 강연을 접한 후 그동안 망설여왔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기준을 온전히 아이의 행복에 두기로 했습니다. 와. 그리고 그것을 아이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런 저의 결심에 아이가 당황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너 이제 내일부터 학원 안 가도 된다. 그럼 당황하죠 아이가. 엄마 왜 저러지? 네. 그런데 네, 이 표현이 참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마음을 바꾸니 모든 것이 평화롭지만 아직은 사실 너무 두렵습니다. 우선은 아이에게 시간과 기회를 많이 주어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보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엄마의 편지에 반전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착한 중학교 1학년 아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결심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예, 예. 가족회의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결심을 했더니 저희 큰아이가 자기도 자퇴하고 자기를 돌아볼 시간을 갖고 싶다며 눈물을 흘려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이고. 알아서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너무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일단 대학을 가야 하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멈추고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을 줘야 하는 것인지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뭔 얘기냐면 아 얘는 알아서 잘하는구나. 이게 그냥 알아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속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모는 이렇게 이른바 막 그 압박을 하지 않더라도 얘가 사회 시선의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눈에는 아 나는 별로 시키지도 않는데 얘가 알아서 잘하고 있구나. 이게 그냥 알아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범생은 모범생대로 적응을 잘 하지 못한 학생 못한 학생대로 이렇게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이 엄마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훌륭한 엄마예요. 뭐라고 썼냐면 이제라도 이런 결심과 고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기자님께 감사드리며 또 좋은 소식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몇 주 후에 며칠 있다가 저한테 좋은 소식을 줬어요. 어떻게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편지를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예. 이렇게 썼어요. 저희는 일단 학원을 쉬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도 없이 대충 때우고 학원에 가는 대신 하루하루 지낸 이야기, 오늘 세상 이야기를 하며 여유 있는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부담 없이 요리와 식사 준비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학원 가느라고 네, 오손도손 밥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학원에 안 가고 함께 요리를 하고 세상 살아가는 얘기를 자식들과 나누게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녁 후엔 학원 숙제 대신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단어 외우는 대신 만화책을 보는 여유를 허락받는 아이도 저도 아직은 엄청 어색하고 불안한 저녁이지만 잘하는 일이라 끊임없이 최면을 걸어봅니다. 학원비는 따로 모아서 꿈을 찾는 자금으로 쓰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 꿈틀리 인생학교 그 학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하하하 이랬어요. 네. 이분은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 내게 해주신 많은 분들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마 저처럼 마음은 있는데 용기가 없어 고민하는 엄마들이 많이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0142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어우,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아,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그렇군요. 아, 네. 정말 그 드라마 같아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데 좀 이러저러한 경험들 속에서 좀 새로운 방법으로 교육을 좀 해보자. 이런 젊은 엄마 아빠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그래요. 제가 이제 오늘 시간 때문에 자세히는 못하지만 남양주에 가니까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초등학교인데요. 이 초등학교가 두 개 있어요. 이 학교를 잘 바꿔보자 하는 젊은 엄마들이 있는데 이 젊은 엄마들이 상당수가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더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들이 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더 이상 옛날 방식으로 막 이렇게 압박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저기에서 학부모들이 공부 모임을 만듭니다. 부산의 한 학부모 모임은요. 이 책, 그러니까 제가 쓴 책이죠.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걸 반드시 읽어야 학부모 모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가치를 함께 공유해야 된다. 이죠. 심지어 독후감까지 써야지. 나는 이런 결심으로 우리 아이를 좀 키워야 되겠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뭔가 새로운 흐름을. 근데 왜 이러냐면 우리 아이들을 내 아이를 잘 키워서 10% 안에 들게 하겠다. 근데 이렇게 했더니 결국 90% 아이가 우울해지고 이 상황에서는 우리 아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우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집 아이도 더불어 함께 행복하는 교육을 하게 해줄 것인가. 이걸 학생 때 체험을 못하면 이 체험을 어른이 돼서 하기가 힘들다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이타적 사랑을 어렸을 때 길러야. 근데 이 이타적 사랑을 체험해야만 아이들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찾을 수 있대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슈바이처 같은 사람. 그렇죠. 남의 이 어려움에 처한 병든 사람을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이타적 사랑이 있으니까 의사가 되고 싶잖아요. 분단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아, 평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화학을 공부해야 되겠고 아, 그럼 교수가 돼야 되겠네? 이건 이타적 사랑에 기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우리나라의 1등급 받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타적 사랑을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의사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교수가 되겠다 생각은 있지만 왜 내가 이걸 진짜로 해야 되는지. 엄마가 시키니까. 이 기반이 탄탄하지 않아요. 이게 이타적 사랑이 있어야 이 기반이 탄탄해.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때 더불어 함께 즐겁게 남을 도와가면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걸 체험하는 게 결국 나중에 내가 뭘 진짜로 좋아하는가를 찾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투자죠. 뭔가 좀 발상의 전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무려 400번이나 강연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가장 어려웠던 강연은 어떤 거였나요? 제일 어려웠던 강연 이제 두 번째부터 얘기하면 두 번째가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경상남도에 계시는 모든 교장 선생님 1,000명 1,000명을 모셔놓고 경상남도 그래서 제가 무사히 2시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근엄한 표정으로 계셨는데 20분이 지나자 풀어지기 시작했고요. 마지막에는 박수도 치시고 한 교장 선생님은 저한테 끝나고 사인할 때 다가와가지고
오마이뉴스가 이런지 몰랐다. 아. 미안하다 그러더군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오마이뉴스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줄 아셨나요? 예, 예.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도. 예.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강연은 이제 작년에 그 수능 끝나고 네. 수능 끝난 아이들. 고3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예요. 아, 애들이 참 힘들어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수능 성적이 인생의 최종 성적표가 아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힘내게 네. 예,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보수적인 교장 선생님들 이셨을 것 같아요. 경남의 그렇죠. 그 교장 선생님들이 오마이뉴스가 이런 데인지 몰랐다. 이것은 네. 오마이뉴스는 좌빨.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마이뉴스에 대한 새로운 생각. 그러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들이 네. 우리 심의기자들 많고 막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도 심의기자 많죠. 네. 그러면 이제 학교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네. 다소 이제 안 좋은 일들을 지적하여 이거 당연한 언론의 사명이죠. 그럼요. 이거 꼭 필요합니다. 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걸 굉장히 아프게 받으신 예, 교장 선생님들도 이제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비판과 지적 또 생생한 현장 중에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계속. 그러나 또 이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대안을 제시하는 그렇죠. 이런 것도 함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아마도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때 한 1,000명 중에 무려 100명이 본인의 돈을 내고 이 책을 사갔습니다. 오. 예, 어쨌든 제가 그래서 장사도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아니, 예. 그 400회 하는 동안에요. 예. 한 1년 동안 제가 강연하면 반드시 10만인 클럽에 드셔야 됩니다. 오마이뉴스를 도와주는 것은 월 10,000원씩 네. 자발적 후원 독자가 되면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400회 하는 동안 무려 1,000명이 현장에서 10만인 클럽에 가입했어요. 이야 대단하네요. 네. 네.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비록 방송이지만 감동하신 네. 분은 뭘 해야 될까요? 예. 10만인 클럽 예. 가입하시면 너무 우리가 예. 큰 힘을 받겠습니다. 예. 또 그동안 현장에서 가입해 주신 분들 굉장히 방송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생각 듭니다. 사실 이게 만원 쉽지 않은 일이죠. 또 너무 또 후원할 때도 많고 그럼요. 어려운 데도 예. 많고 이러는데 오마이뉴스에 힘을 주셔서 예.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팟짱의 애청자분들 가운데 그 10만인 클럽 어떻게 가입하는지 몰라서 못했다 이런 분들도 꽤 많으셨어요. 네. 그럴 때는 02-733-5505 누르시면요 바로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번호가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네, 따라하기도 쉽습니다. 쉽네요. 예. 733-5505 예. 네. 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행복할까요? 나는 그럭저럭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에도 자신 있게 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행복하게 만들까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는 오연우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가 행복지수 1위 국가 덴마크를 심층 취재해 그들이 행복한 이유를 분석한 책입니다. 오연우 기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사례와 깊이 있는 통찰. 이 책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해줍니다. 오마이북이 만든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꿈틀리 인생학교 네.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네. 좀 잘 준비가 돼가고 있습니다. 야, 근데 그 이거 방송에 나와서 정승관 선생님이랑 네. 같이 하지 않았어요? 예. 이 팟짱의 위력을 느꼈습니다. 정승관 선생님이 그 전화번호를 공개했잖아요. 네, 네. 그랬더니 상당히 많이 전화를 받았대요. 상당히. 예.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원래 중3이 이 핵심이잖아요. 네. 모집 학생에. 네. 근데 고등학교 1학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네요. 예, 나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네. 예, 중간에 가면 안 되겠냐. 당연히 이제 됩니다. 지금 네. 그들의 예, 요구를 받아들여서. 네. 근데 이번에 또 강연 갔더니 네. 고등학교 2학년들이
아니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의 차이는 뭐냐? 논리적 근거를 대라. 그렇죠. 왜 1학년만 봤냐? 네. 아 그래서 또 논리에 제가 딸렸어요. 네. 그래서 맞는 얘기네요. 어, 정승관 선생님께 교장 선생님께 보고를 해야 되겠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군요. 네. 12월 5일날 2차 설명회가 예정돼 맞습니다.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예. 서교동 마당집 이번에는 이제 서울에서요. 아 서울. 네, 지난번에 강화도에서 그러니까요. 캠퍼스에서 했는데 너무 이제 멀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하는데 벌써 한 30가족이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12월 5일날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네. 예, 두 차례 걸쳐서 서교동에서 하는데요. 네. 예, 우리 꿈틀리 혹은 꿈틀리 인생학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네이버에 치면 네. 예, 블로그에 치면은 예, 나와 있고요. 네. 어, 정승관 교장님 연락처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네. 010-8026-3352 네.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010-8026-3352 예, 그래서 네. 지방에 계시거나 혹은 이 소식을 잘 몰랐던 분들 그러나 나는 한번 가보고 싶다 애들이랑 네. 하신 분들은 이번 12월 5일이니까요. 네. 예, 12월 5일날 또 저 오후에는 2차 민중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구경하실 예, 겸 서울에 그렇습니다.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면 무도회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런가요? 전부는 지금 불법 집회다. 오늘 또 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차 저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그렇지만 시민들은 웃을 것 같아요. 어, 저도 그럼 가면을 아, 준비하실 겁니까? 아, 저도 한번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버전이 있고 딸 버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박정희 전 대통령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어. 탈을 쓰고 나가자 이런 네, 그게 그렇군요. 있어서요. 네. 원하시는 그 복면 가왕 스타일 있잖아요. 네, 예, 네. 그런 것도 화려한 것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꿈틀버스 6호 또 꿈틀비행기 네. 3, 4호 네. 아, 금방 또 이제 다가오죠. 그렇죠. 꿈틀버스는 뭐냐면은 네. 희망버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희망버스는 네. 외롭게 투쟁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는 그렇습니다. 응원하는 거고 예. 꿈틀버스는 우리 사회를 행복하기 위해서 꿈틀꿈틀 거리는 사람들 네. 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복하지?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지? 이 사례를 이제 보러 가는 건데요. 네. 이번엔 성북구청을 가는데 성북구 네. 특별히 이번엔 1박 2일로 합니다. 아, 그래서 왜냐하면 성북에 우리 사전조사를 했더니 네. 너무 이 좋은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요. 협동조합 사례부터 시작해서 아. 마을 만들기 그래서 1박은 어디서 하느냐? 네. 예, 또 서교동 마당집에서요. 아. 예, 그래서 네. 예, 함께 즐기면서 나누면서 하실 분들은 한번 신청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이 꿈틀 버스는 담당자가 여신주연 씨인데 네. 010-3531-6287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010-3531-6287 예. 예. 이름이 여신이에요. 여신. 네. 예. 여신 아름다운 굉장히 아름다운 네. 여신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이로 전화하시면 꿈틀 버스에 타셔도 예. 되고요. 네. 그다음 꿈틀 비행기는 이건 덴마크로 이제 날아가는 건데요. 네. 3호와 4호가 연속으로 갑니다. 네. 3호는 1월 13일 날 뜨고요. 네. 4호는 1월 21일 날 뜨는데 네. 지금 3호, 4호 두 좌석 남아 있어요. 두 좌석. 그래서 이제 가실 분은 얼른 이건 누구한테 연락하면 될까요? 여신? 이건 저한테 연락하면 저한테. 자, 제 전화번호 네. 네, 010 어, 드디어 번호를 깝니다. 010-4485-1965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정봉주 의원이 네. 막 자기 번호를 까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더러 아니 언론사도 까야 되지 않아 이랬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아 그럼 위험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예.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깠더니 예. 안 위험하더군요. 그렇군요. 제가 강연장에서도 네.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까는 데 많은데 지금까지 부작용이 네. 한 만 명이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부작용이 단 두 건밖에 없었어요. 어, 그러니까 만 명에 두 건. 네, 그 거의 부작용이 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부작용이 이제 새벽 3시에 전화하신 분. 저 대한민국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렇군요. 걱정의 목소리. 예. 새벽 3시에 걱정하시는 거예요. 주로 기자들이 하는 선택. 전화 안 받는 취재원들 주로 새벽에 전화해서 네. 공략하는데 네. 그런 분도 계시군요. 앞서 저희가 그 12월 5일 민중 2차 대회, 2차 민중대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난 1차 대회 때 저희 오마이티비 박정호 기자가 네. 많이 다쳤습니다. 그렇죠. 참 예. 그 가슴이 아팠어요. 러시아 TV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네. 그 정면으로 그 세 차례를 리포팅을 그 박 기자가 세 자리를 옮겨요. 자 잠깐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옮겨보겠습니다. 하는데 네. 막판에는 얼굴에 대고 물대포를 네. 쏩니다. 이 강신명 전 청장이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사과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마이뉴스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네. 아,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 항의서나 사안을 보낸 상태이고 항의 방문을 저도 지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만약에 진짜로 이 사과를 안 하면 법적인 절차 이거를 해야 되겠죠. 네. 어, 취재를 하고 있는데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물대포를 쏜다. 네. 이거는 오마이뉴스 기자뿐만 아니라 KBS 기자한테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명백한 취재 방해죠. 네. 취재를 진압하는 거예요. 취재를 진압. 네.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이걸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 분개해야 되고요. 네. 어, 저희도 어,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반드시 소송까지도 이렇게 하고 바라잡겠다. 네. 그날 뭐 기자들 다리에 멍든 것뿐만 아니라 오마이뉴스 그 재물상의 손해도 많았습니다. 카메라 고장이 굉장히 많이 났고요. 무려 1시간 50분간 생중계가 중단됐습니다. 이거 엄청난 방송 사고입니다. 저도 지방 강연 때 그걸 막 생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갔었는데 굉장히 가슴이 안타까웠어요. 네. 이번 12월 5일에는 우리 박정우 기자가 더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고 저도 가서 응원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팟짱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응원 댓글을 주셨습니다. 네. 박정우 기자 힘내라고 응원했는데요. 어, 그 응원 12월 5일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사회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네,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청취료 3만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하하, 한 명의 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만 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아, 갑갑해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